쫄깃한 꼬막과 매콤한 볶음면의 만남은 정말 특별하고 맛있다. 꼬막에 소금을 넣고 세게 문질러서 이물질을 제거한다. 스텐 숟가락을 담가두면 꼬막이 이물질을 빨리 뱉어내 해감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일 수 있다. 입을 열지 않은 꼬막은 뒤쪽에 숟가락을 꽂아 옆으로 비틀면 쉽게 열린다. 살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국물에 헹구면 꼬막에서 우러난 육즙이 살에 스며들어서 훨씬 맛있어진다. 오징어를 넣으면 양념의 풍미와 식감이 더 살아난다. 채소들은 아삭함이 살아있도록 굵직하게 썰어주는 게 좋다. 볶기 전에 면을 미리 삶아서 준비해두면 편하다. 고추기름은 매콤한 불맛을 낸다. 파와 마늘 향이 올라오면 센불에서 오징어와 채소를 넣고 빠르게 볶는다. 멸치 다시마 육수를 넣어 간을 맞추고 양념에 감칠맛을 더한다. 전분물을 넣고 잘 익혀주면 먹을 때 물이 생기지 않아서 깔끔하다.
꼬막은 함께 볶으면 질겨질 수 있고 고유의 맛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볶음면 위에 듬뿍 올려준다. 쫄깃한 꼬막과 면을 한 입에. 마치 얼큰한 볶음 짬뽕에 꼬막 특유의 풍미와 식감이 더해진 중독성 강한 맛이다. 양념에 밥을 비비면 더 꿀맛이다.